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송남사입니다. 오늘요,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광고를 찍는 제품을 받게 됐어요. 어떤 제품이냐면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이게 뭐냐, 휴대폰 거치대입니다. 차량용 거치대예요. 제가 오늘 마침 오후에 또 안산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이 차량을 끌고 갈 건데 내비게이션 따로 없고 휴대폰 내비게이션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원래 이용하던 차량용 거치대가 있는데 이게 사실 날씨가 덥거나 그러면 그냥 떨어져요.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이 있는데 제 차량의 메인보드 자체가 다 블랙이어가지고 검정색을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다음에 뒤에 거 이렇게 딱 눌러. 이게요, 너무 좋은 게 고정이 너무 잘 됐어요. 쑥 빼서 바로 빼기. 이거 진짜 좋다. 오늘 교육 때 활용할 상품들이에요. 교육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복권입니다. 이 외장 하드, 그리고 USB도 하나 여분으로 본 프로젝트를 연결한 젠더예요. 또 노트북, 마우스. 그리고 목이 텁텁할 때는 키즈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? 상품이요. 오늘 일찍 오신 다섯 분에게 제가 키즈하게 마침 상관없이 다섯 명만 줘요. 어떤 모험 등대이시니까 제가 선물을 좀 적극적으로 드리려고 할게요. 첫 번째 퀴즈입니다. 자, 여기 가려져 있는 어떤 회사의 로고가 있는데요. 천정은 아니요. 처음 듣는 회사. 조금만 더 보여줄까요? 조금만 더 보여줄게요. 이런 거. 물! 물! 아, 우리 진짜. 선물도 사실 준비했어요. 유튜브 좋아하시나요? 전국에서 1등 최다 매출대. 넷플릭스. 여기에 맞춘 선물 드릴게요. 유스피디아! 저는! 네네네! 맞습니다. 박수 한번 크게 주시겠어요? 아. 업무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순간은 언제이세요? 라고 물어봤을 때 구성원들이 나를 뭐 해줄대요? 인정해. 맞아요. 인정을 주고 존중해줄대. 상사가 나를 믿고 뭐 해줄대요? 칭찬해줍니다. 업무에 대한 뭔가 주어줄대요, 여러분들. 보상. 보상. 그리고 동료들처럼 뭐 해줄대요? 존중할 때. 혹시 약간 처음에 보여드렸던 주제 기억나시는 것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제가 밥 먹을 때나 쉴 때 TV 없이 D&D를 보거든요. 이제 휴대폰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고민했었는데 이거를 여기다 설치해보려고 합니다.